자, 내 일장의 투자 전략입니다. 아직까지 좀더 지켜봐야 될 것도 많고, 크게 우리 시장을 좀, 뭐랄까요, 좀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은 되는데요. 어떤 걸 보세요? 예. 우리나라하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하고도 많이 종목들도 달라요. 지금은 다 각자 따로 가는 것 중국 같은 같아요. 예. 경우 지금 많이 상승, 뭐 하락을 하다가 지금 다 상승으로 돌아섰는데 0.3% 정도 상승으로 전환했는데 이걸 주도하고 있는 테마를 보면 이거예요. 애플 관련주들, 하웨이 관련주들, 터치스크린이나 지적재산권 아, 관련된.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애플 관련주나 전, 이런 것들 다 예. 빠지고 있죠. 네. 네, 그런 것들. 근데 이게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외국인 선물이 동향이 움직이는데 코스닥은 왜 빠져라고 하면 외국인 선물은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외국인 오늘 어제 코스닥 시장의 특징을 보면 그동안 뭐 일본과 관련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수혜주들 대부분 다 어제 오늘 차익 실현 욕구들이 높아지면서 매물이 출회되면서 다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장에 대해서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시장이 좀 출회가 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욕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근데 지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무슨 차익 실현이냐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최근 들어서 올랐던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테마로 이슈에 따라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도 말씀하시는 그쪽이 거잖아요. 예. 빠져버리니까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같이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코스닥이 빠져버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코스피가 또 빠지고 악순환이 돼버리는 네. 거죠. 계속 돌고 있네요, 그런 점은.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22 통화정책회의는 금리를 동결하겠지만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 지난번에도 이제 지금 보리스 존슨이 계속 노딜 브렉시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노딜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유로존과 영국의 경제는 완전히 망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ECB라든지 BOE, 영국의 영란은행, 네. 그쪽에서 지난번에 그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노딜 브렉시트가 돼가지고 경기가 위축이 급격하게 되면 우리는 재빠르게 경기 부양책을 쓸 거다.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제 그와 관련된 코멘트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고 오늘 저녁이죠. 이제 그 드라기 총재에 대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11월 달에 이제 라가르드로 바뀔 건데. 드라기 총재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겠죠. 네. 야, 니네 노딜 브렉시트 간다는데 어떻게 될것 같니?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최근 들어서 제조 지표나 이런 것들이 둔화되고 있고, 자동차 문제가 좀 부각이 되면서 그 독일 쪽이 있잖아요. 독일 경제가 망가져버리면 유로존이 유로존 위축되니까. 제조업 중심으로 아예 예, 그렇게 된 그래서 이제 거죠. 그쪽에 관련된 코멘트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뭐, 저 쪽에서 온건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게 좀 문제인 일본하고 거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또 이제 오늘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되는데 장 시작하기 전에 콤캐스트라든지 3M, 뭐 브리지널 마이어스, 제약 바이오 업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있고요. 네. 장 마감 후가 중요해요. 알파벳, 아마존, 인텔. 인텔, 예. 아마존이나 알파벳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알파벳 같은 경우는 서칭 플랫폼 매출 둔화가 이어졌다라고 그때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둔화가 되는지 여부 이런 것들의 관건이죠.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클라우드 사업뿐. 네. 이쪽이 만약에 매출이 계속 급적으로 급증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고 그 결과가 시장에 극단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믿고는 있지만 또 금요일날이라서 외국인 또 어떻게 선물 될지 가지고 왔다 모르죠. 갔다 할수 있는. 예. 투자도 같이 한다면 좋겠어요, 클라우드 사업에. 근데 진짜. 오늘 네. 미국장 끝나고 나서 자일링스가 실적 발표했고 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얘네들이 실적 발표하고 저쪽 했는데 보면 이게 미국장 끝나고 나서의 그 시간의 거래예요. 이게 TRN이나 LH나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6%대, 5%대 다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게 리츠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3% 정도 올라가고 나머지 것들은 뭐 유명한 회사들이 아니니까 빠진다고 치더라도 유명한 회사들이 이쪽이죠. 네.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인데 그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그
그 3D 뭐 그런 것들 관련된 거고,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3D 디지털 스캐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만드는 아, 회사거든요. 3D 소프트웨어. 프린터 쪽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래서 예. 근데 실적 별로 안 좋고 그래서 마이너스 20%예요. 그다음에 PTC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마이너스 14%, 테슬라 마이너스 11%, 자일링스 마이너스 5.93%, 다 이래요 지금. 포드 마이너스 5.5%. 안 포드가 좋은데요. 마이너스 네. 5.5%니까 GM이 지금 한 마이너스 2% 되고 있고, 자일링스가 마이너스 6% 되니까 지금 현재 나머지 반도체 업종들, 마이크론이라든지 뭐 여타 반도체 업종들이 마이너스 한 0.5% 정도 내외 하락을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실적들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오늘 하락 출발하겠죠. 네. 근데 그 결과 이후에 과연 얼마만큼의 움직임을 보이는지, 그 다음에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오늘은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고요. 미국장 끝나고 나서 그 아마존과 알파벳, 인텔. 인텔에 의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내일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내일도 좀 조심해서 지금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